이쯤 되면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휴대폰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 휴대폰에 아 우리 이것도 했었는데요. 라이트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진대학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저희가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릴 테니까 이 모습을 아 아름다워요. 저 뒤에까지 그 뒤에까지 보고 계신 분들 왜냐면 저기 뒤에서 밝혀주는 게 더 예쁘게 나와. 이렇게 대진대 분들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이 아름다운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MC분들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아니요 얼굴 계속 찍어서 말씀 안 하셨고 고생 너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상입니다. 비상. 제가 오늘 민호분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팬클럽 가입해서 응원복 다운 받아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그다음 데스부스백 하면은 야 민아. 지금 아쉽게 못했어요. 아까 너무 떨려가지고. 잘하셨어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차가 좀 이제 비가 오면서 서울에서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오면서 여기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인 CD 4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건데 다 한 분씩 멤버당 한 분씩 한 장씩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씨. 저는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너무 민아를 위해서 또 시간도 벌어주시고 민아를 위해서 응원법을 연습해주신 우리 MC 분께 저 민아의 사연시대를 한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까는 너무 빨리 넘기고 싶다. 나중에 여러 갈 때 그 사진 찍어요. 자, 진영은 어떤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뭐 양전이 레이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곧 저희 회사에서 블랙핑크가 나오거든요. 이제 핑크색 하트를 들고 계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또 홍보를 살짝 좋았어요. 오, 핑크색 굉장히 잘 들고 오셨네요. 아우, 커플이신가요? 남자친구분이세요? 아유 뭐 두 분의 마음처럼 아주 예쁜 핑크색 하트를 들고 오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저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계신 당신이에요. 예 맞아요. 당신이에요. 남자분 핑크색 남자분.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나오실 수 없으면은 저희가 여기 맡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가셔도 돼요. 지금 나오고 힘드시면 네. 본인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네. 자, 김윤호 씨, 어떤 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저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일단, 손은 저희가 무대할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자, 우산 같은 위험한 무기를 드시면은 자동으로 선택받지 못하게 됩니다. 뭐 질문 아니에요? 저는 지금 리크루트를 잘 참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겠어요.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요라고 그냥 핸드폰에 저요라고 써주셔가지고 저요 드리겠습니다. 저요 드리겠습니다. 또 한글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다 나눠드렸고 저희가 근데 사실 이거
막 CD만 이렇게 들고 딱 가면 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승훈이 형이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삼행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대신대로 삼행시를 들어볼까 하는데요.